자, 5월의 경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달의 경금이니까 화가 왕지죠. 오가 이제 굉장히 금 입장에서는 오화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약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경금을 생해주는 아니면 화를 극해주는 수 임수가 오거나 금을 생해주는 뭐 토가 오거나 그래서 화생토 토생금 이런 구조가 가거나 또는 경금이 오거나 금이 오거나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라고 하고 있는지 볼게요. 자, 5월 경금은 정화가 왕렬하다. 그렇죠? 자, 5월은 좌우묘유 왕지죠. 화의 왕지가 되죠. 그래서 정화가 왕하고 열 맹렬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경금한테는 폐지 그렇게 좋은 지역은 아니 좋은 지지는 아니라는 거죠. 경금한테는 화극금 당하기 때문에 이 경금 입장에서 보면은 강한 화가 나를 극하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다. 그래서 전용 임수, 임수를 써서 시켜주거나 그 다음에 계우차지 임수가 없으면 계수가 있어도 좋다 이야기겠죠. 그래서 임수나 계수로 열을 시켜주는 게 좋겠다라는 걸로 예, 이해가 됩니다. 자, 서라고 병지를 볼까요? 서라고 병지를 보면 5월은 정화와 기토가 동궁이다. 정화 기토는 자 병화와 무토, 그 다음에 정화와 기토는 화토동법에 비해서 같이 취급하죠. 동궁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그런데 관인상생을 하고 있다. 자 경금 입장에서 오는 관이겠죠. 그 다음에 인이라고 하는 것은 토겠죠. 그러면은 정화 기토가 오화 속에 뭐가 있냐면 오병 기정 있죠. 이 정화가 화생토로 토생금 이렇게 갈수 있다는 거죠. 관인상생한다는 것은 이 정화와 기토를 쓴다는 거겠죠. 특별히 화염토죠. 화가 뜨겁고 토가 메말라니 비 용수 파화 윤토 불릉정금. 자 여기서는 비와 불릉을 보면 되겠죠. 비 A가 아니면 비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용수 수를 써서 파화 화를 깨뜨리고 윤토 토를 적셔주지 아니하면 불릉정금 금이 존재할 수가 없다. 금이 어떻게 해요? 화극금으로 극을 당해서 너가 없어질 것이다 그 말이죠. 고 그러함으로 전용 임수 임수를 오로지 임수를 쓰고 계수 차지 그 다음에 계수가 그 다음이다. 즉 임수를 먼저 쓰고 임수가 없다면 계수를 쓴다 그 말이죠. 참열 참고하여 열 살펴보아라. 신금 5월 신금의 5월과 5월을 참고하여 보라 그 말이죠. 무수윤토 수가 없으면 토가 촉촉하지 않으니 복택부전 복과 택이 뭐예요? 복택이 부전 언전하지가 않고 종 끝내 가서는 비상등격국 비상등격국 끝내 가서는 결국에는 상득의 격국이 되지 못한다 그 말이죠. 결국은 좋은 격이 못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경금의 5월은 뜨겁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이 임수나 계수를 써서 일단 열기를 식혀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원문을 보시면 임투계장. 자, 경금이 5월인데 임수가 투출되고 계수가 지장간에 있으면 그죠? 임투계장. 지견경신 지지에서 경금이라든가 또는 뭘 봐요? 신금을 보게 되면 그러면 필연 과가 과거급제가 된다. 자, 지지에 경금 신금 있으면 경금이 강하겠죠. 거기에다가 임수가 있어서 화에 맹렬한 화를 꺼주니까 극을 견뎌낼 수 있겠죠. 그래서 과각 과거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절기 절대로 꺼려 하는 것은 무기 투간 재수. 근데 여기서 임수가 필요한데 무토나 기토가 나타나서 토국수 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절대로 꺼려하는 것은 무기, 무토나 기토가 투간, 천간에 투출되어서 재수, 수를 극제하는 것이다. 부즉 또는 비즉, 그렇지 않으면 무장지내, 무가 지지내에 감추어져 있으면
불실유림, 유림을 잃지 않는다. 유학자의 그 본분을 잃지 않는다. 유림의 그 격조를 잃지 않는다. 품위를 잃지 않는다. 그 말이죠. 어쨌든 지장간이라도 있으면, 지장간이 있으면 무토가 있으면 괜찮다는 거죠. 왜냐하면 드러나면 임수를 바로 극하겠지만, 지장간이 있으면은 극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혹 임재지, 임수가 재지에 있는데 유금생조, 금이 생조하면 금생수로 임수를 생해주죠. 그리고 우득 얻어요. 모른다면 금심출간, 금이 천간에 투출되면 명경지기, 명경의 귀함을 갖는다. 명경, 맑은 거울과 같은 귀를 갖는다. 혹은 개출 대신 개수가 투출했는데 신금이 있다고 하면, 신금을 수반한 개수가 있다면 금생수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로지형, 이로, 다른 방법으로 공명을 얻게 된다. 다 또는 다른 방법으로 영화를 누르게 된다. 그 말이죠. 자, 사라고 평지를 보시면 5월 경금은 임어 폐지 앞에 나왔죠. 폐지에 임하게 되므로 기세 약극, 기세가 약함이 극에 이르게 된다. 수, 비록 유임계 윤토 반생, 임수나 계수가 있어서 토를 촉촉하게 적시어서 토생금으로 생하게 되므로 도리어 반면에 생하기는 하지만 수, 잉, 곧 뭐냐면 수, 모름지기 비겁이죠. 비겁이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경금이 5월에 있는데, 이게 경금이 5월달에서는 약한 폐지에 이르기 때문에 기가 약해요. 그럴 때 임수라든가 계수가 있어서 수를, 화를 수국화로 함과 동시에 토를 적셔줘서 어떻게 토생금이 되게끔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토는 뭐죠? 토는 인성이죠. 인성이 생을 해서 힘도 주지만 또 뭐예요? 비겁. 뭐죠? 경금이라든가 신금. 이런 게 비겁이 있어서 같은 나를 생겨주는 것보다 인성, 어머니 아니면 비겁, 형제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인성이라든가 인성이 여기서 오히려 도와주기도 하지만 윤토로 토가 인성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비겁이 뭐다? 도움이 되기도 한다 그 말이죠. 비겁이 도와주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지장 경신 지지 가운데 경금과 신금이 지장돼 있으면 전약 위강 약함이 뭘로 바뀌어요?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어서, 그렇죠?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어서 임수 설수, 임수의 기운을 설기시키고 빼어난 기운을 설기시키고 우 또한 혐, 겸, 겸하여 유윤토 생금지용이다. 토를 윤토 착쳐주고 생금, 금을 생하게 하는 그 작용을 갖게 된다. 고 그러함으로 운 가라사대 필연 귀연 반드시 뭐다? 귀함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한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을 보면 무기병투 무토 기토가 나타나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안 좋겠죠. 왜냐하면 토국수 돼 버리니까. 그 대신 수가 있으면은 토가 적셔져서 좋겠죠. 자, 경금이 오화에서 뜨거워 죽겠어요 지금. 그런데 임수계수가 있어서 적셔주고 있단 말이죠. 근데 토가 있으면은 만약에 수, 임수계수가 없고 토만 있으면 어떻게요? 화염토조가 돼서 굉장히 메말라 버리기 때문에 토생금도 원래 안 된다고 그랬죠. 메마른 토는. 그런데 수가 있어서 적셔주면은 이때는 토가 뭐가 돼요? 윤토가 되죠. 그래서 좋다는 거죠. 그런데 토가 와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토가 와서 이 무토나 기토가 와서 이 임수나 계수로 바로 극을 해버린다. 이건 더안 좋은 거죠. 쓸모있는 거를 못 쓸모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런 그거 서로 방해만 되지 않으면 될것 같아요. 자, 무기병투 무토와 기토가 병투 나란히 투출되어서 극상용신 용신을 극하고 상하게 한다는 거죠. 용신하는 건 뭐예요? 지금 임수계수를 말하는 거죠. 쓸모가 있는 임수계수를 극하고 상하게 하니 즉 원청탁류위기 원청탁류가 되어서 기피하게 된다 그 말이죠. 꺼려하게 된다 그 말이죠. 무기장지 근데 무토 기토가 지장간에 있으면 이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안 받으면 상관없겠죠. 그런즉 임수 불치수상 임수가 이르진 않아요. 뭐까지? 수상 상처를 입는 것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즉 무토나
기토가 이 지장간에 있으면 그렇게 상처를 입지는 않는다 그 말이죠. 고 그러함으로 운 가라사대 부실 유림야라. 유림의 그러한 본분, 유림의 품격, 유림의 그러한 걸맞는 행동들을 잃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임수계수가 여전히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 약 만약에 임장 이미 지지에 감추어져 있고 이미 지지에 감추어져 있고 약 임장지 지지에 감추어져 있고 금이 투관되면 어떡하냐? 자, 경금이 오원대 자 여기에 임수가 감추어져 있고 금이 투출되면 어떡하냐?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금의 입장에서는 토가 나를 생겨주기도 하지만 금이 오면 나에게 힘이 되는 거니까 오화에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쁘진 않을 것 같아. 그다지 그런데 임수가 투출된 것보다는 나쁘겠죠. 수 비록 임수 불상 임수가 상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용 불연 그 쓰임이 불연 드러나지는 않게 된다. 불과 명경직이 이 명경직이에 불과할 뿐이다 그 말이죠. 명경직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니까 명경직이는 거울처럼 투명한 그런 귀함이기 때문에 크게 뭐 그렇게 문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너무 투명한 거는 그렇게 좋지 않나 봐요. 그러니까 막디 맑은 것에 불과할 뿐이다 그 말이죠. 계수효 계지 아 계지효 계지의 효용 효용은 동임 임수와 같다 그 말이죠. 계지효용 동임 이역 그런데 힘은 교 박약 임수에 비해서 그 힘은 좀 박약하다는 거죠. 얇고 얇하다 그 말이죠. 근 겨우겨우 득 이로지영 겨우겨우 억지로 이로 다른 방법에 의해서 영화를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이제 더울 때는 임수가 나온 게 좋다 그 말이고요. 자, 천간의 용신이 연월에 있는데 기가 생해서 생왕을 얻어서 도움을 받으면 굉장히 좋죠. 그런데 그 일과 시에 일주 용신을 무력하게 한다거나 자, 뭐야 시와 일과 시니까 자, 연, 월, 일, 시에서 요 앞에 부분은 좋은데 뒤에서 요거를 끌어들여서 무력하게 만들거나 또는 쇠패사절지지에 임하거나 그 다음에 처음에는 기라나 일찍 초년에는 기라나 후년에는 무기하거나 지금 뭐예요? 무력, 무기 그 다음에 쇠패사절 여기에 있거나 이렇게 되면 말년사주가 어떻게 돼요? 외롭고 궁핍하게 된다. 그렇죠? 그것은 이제 부운에도 뭐라고 했냐면 말년에 이 사주의 주인공이 고한, 외롭고 차가운 것은 일과 시에 무언다? 쇠절지지, 쇠절의 그 지를 범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시세, 시가 쇠약하고 시가 쇠약하면 월에 투출되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유시무종, 처음은 있으나 끝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조상떡. 이건 부모덕, 이거는 나, 이거는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좋더라도 여기 안 좋으면 처음은 좋아하나 끝은 없다. 그래서 유시무종,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원문을 보겠습니다. 혹지성염국, 지지가 염국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화국을 이뤘다는 거죠. 그래서 경금이 5월인데 염국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인오술. 인오술로 이렇게 화국을 이루고 있으면 그런데 핍수자 수가 없어요. 임수라든가 계수가 없으면은 너무 뜨겁죠. 그러면은 분파지객. 우리 그새 용광로 녹여가지고 막 뜨거운 물이 막 돌아다니죠. 그런 것처럼 단네 달일 뿐에다가 막 여기저기 파 부딪히면서 다니는 그러한 계기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임수 계수가 있어서 유임계 제자 임수 계수가 있어서 극제가 되면 연납지인, 연이라는 것은 버릴 연자에 뭐 나비발다, 뭐 납자 그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뭔가를 바쳐서 벼슬을 얻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죠. 우또견 무기 투자 무토 기토가 이렇게 투출되면 토국수 해버리죠. 그러면 다시 나빠지겠죠. 우견 무기 투자 즉부 그러면 무토나 기토가 역시 투출되면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안 좋게 된다 그 말이죠. 무임계 임수 계수가 재화자 화를 극제함이 없게 되면 우또의 마땅히 무기 출간 무토 기토가 출간 천간에 두출되고 보금 금을 보충하고 설화 화를 기운을 설기시키면 자, 서, 뭐, 겨우, 맞죠? 겨우 또는 거의 불, 아니다, 요절하거나 고빈, 가난하고 외롭고 가난하게 되지는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금이 불바다 인호수를 화국을 만나게 되면 경금이 노골노골할 거 아니에요. 용광로에 녹에서 그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분파지객이 될수 있다. 그렇게요. 그 정도 안 좋아지는데 임수계수가 나타나서 불을 좀 꺼주면 살아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과거급제까지는 안 되더라도 연납에 어떤 다른 방법으로 1호의 방법으로 벼슬을 얻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때 다시 또 무토기토가 나타나가지고 임수계수를 또 깨버리면 안 되겠죠. 더안 좋아지는 거죠. 근데 임수계수가 없다더라도 이렇게 무토기토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화생토 토생금으로만 가게 되면 그나마 낫다는 거죠. 임수계수가 있는 것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무토기토가 있어서 화생토 토생금으로만 갈수 있다면 이런 경우는 뭐냐면 금을 보조하는 거죠. 토생금으로 그 다음에 설화 화생토로 기운을 빼내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거의 요절하거나 외롭고 가난하게 되는 상황까지는 안 간다 그 말이죠. 이 정도라도 돼야 살만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불이 노골노골하면 금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니까 볼까요? 지성화국. 자, 지지가 화국을 이루고 있고 그러면 화가 왕하고 금용 금이 녹아요. 그래서 비, 유, 수재, 자, 수가 있어서 극제함이 있지 않으면 불가하다 그 말이니까 수가 있어서 극제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수위구, 자, 수로서 위구, 구응을 삼는다 그 말이죠. 불가견 무기 상용, 자, 무토나 기토가 용신을 상하는 것을 불가견, 봐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없애야 된다는 거죠. 무토기토가 뭐 했어요? 임수계수를 꺼버리죠. 그런 즉, 어떻게 했냐면, 빈천지명이라, 빈천한 명조가 된다. 그 말이죠. 무수, 수가 없으면, 즉, 용토, 토를 써서 이 설화기, 설화의 기운을 빼고, 자, 경금이 오화인데, 불바다인데, 수가 있는 게 제일 좋은데, 수가 없으면, 화를 써가지고, 토를 써가지고, 토를 써가지고,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설화기, 화의 기운을 설계시켜서 관인상생한다. 그 말이죠. 오화가 관이고, 토가 인성이죠. 그러면 역 또한 가출, 가하다. 뭐가 가냐면 출입, 나가고, 입, 들어오는데 두, 우두머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어디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제일 앞장서서 가고 뒤에 따라가고 뭐야 어디 어떤 무리가 가는데 우두머리 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뭐야 대부분 벼슬이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벼슬이 높게 된다는 얘기고 결코 불치 이르지는 않는다. 요고빈 요절하거나 외롭거나 가난한 정도까지는 이르지 아니한다. 적어도 토라도 있어서 왕한 토의 기운을 설계시켜서 관인상생만 해줘도 좋다는 거죠. 종 끝내는 혐오스러워 해요. 화토편조가 있는 것을 싫어한다. 우리 화토편조는 뭐였어? 기본적으로 스님의 사주라고 했잖아요. 모래도 고비사막처럼.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경우는 화토편조가 되면 꺼리는데 외유여 밖으로는 뭐 여유가 있는 것처럼 하지만 내부족 내적으로는 부족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복택이라고 하는 것이 유흠결이라 흠결이 있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오늘 보시면 총지 중화무수. 자, 총지 총괄적으로 종합하면 중화는 뭐죠? 5월이죠. 가운데 여름이니까 무수 수가 없다. 자, 경금이 5월에 수가 없다. 그러면 비상격 큰 상격은 아니다 그 말이죠. 상격은 안 되는데 혹 일파 목화가 있다. 그러면은 자 경금을 다시 해서 볼까요? 경금이 5월인데 목이나 화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무리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뭐죠? 종살로 가겠죠. 화급금 해버리니까. 그런데 여기에 일파 목화가 이렇게 많으면 경금 입장에서는 그냥 목화를 따라가야 되겠죠. 그럼 이건 종살로 간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살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 조건이 되려면 뭐죠? 이걸 도와주는 게 없어야 돼요. 경금을 도와주는 건 뭐죠? 토죠. 토생금. 토가 없어야 돼요. 토는 뭐죠? 인성이죠. 그 다음에 또 비겁이 없어야 되죠. 금. 비겁이 또 없어야 돼요. 거기에 또 뭐가 있었냐면 이거를 종사를 꺼버리는 수가 없어야 되겠죠. 수는 뭐냐면 경금 입장에서는 식상이 되죠. 식상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무상, 상관이 없어야 되고 인성이 없어야 되고 비겁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해버리면 경금을 도와주는 세력이 없거나 그다음에 수를 극하는 세력이 없어버리면 우 또한 작, 종살 이런 종살로 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중하무수, 5월 달에 수가 없는데 총괄적으로 속해 어디에 평고함에 속해요. 그러면 종살로 논하는데 이때는 필 반드시 수 모름지기 유목 목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경금일주가 5월 달이면 이 오화의 세력을 강하게 하는 건 뭐예요? 화와 뭐죠? 목이 있겠죠.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되니까 이 목화만 있으면은 화바 불바다가 되기 때문에 경금은 어떻게요? 따라가야 돼요. 뭐다? 종살로 따라간다는 거죠. 힘이 없어요. 견딜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때는 이 목이 있어야 되는데 목은 뭐예요? 여기서는 파인 인성을 깨고 살을 생해줘요. 목이. 자,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자, 토예요. 인성은 토죠. 그 목이 있으면 뭐예요? 목극토로 토를 눌러버리는 거죠. 인성이 목 경금을 도와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살로 따라가지가 않죠. 왜냐면 나를 도와주는 엄마가 있는데 왜 따라가려고 하겠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목이 있어서 토를 해주고 또 목이 목생화로 화를 생해주기 때문에 칠살을 생해주는 거죠. 그래서 파인 자 인성 토를 깨버리고 생살 칠살을 생해주니 방능 바야흐로 능이 언 말할 수 있다. 뭐를 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상관자 상관은 뭐예요? 금생수죠. 자 수라고 하는 것은 상관자는 수야라 수다 그 말이죠. 수가 있게 되면 수국화로 꺼버리죠. 살을 그러면 공성 공이 성 이루어져요. 그래서 반생 오히려 생이 되기도 합니다. 원령이 자 스스로 유기토야라. 기토가 있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원령에 오병기종 기토가 있잖아요. 이 오화 속에 기토가 있죠. 그러면 5월 경금은 투기토. 경금이 만약에 퇴출되면 결불능종이라 결코 종으로 갈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왜 그럴까요? 토생금 해주니까 인성이 생기니까 그렇죠. 그리고 유수 수가 있게 되면 역불능종야라 즉시 갈 수가 없죠. 왜? 수가 있으면은 뭘 꺼버려요? 이 화를 끄잖아요. 수가 그래서 이 수가 있으면 안 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 우리가 종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따를 종자예요. 따라가는 건왜 따라가요? 힘이 없으니까. 그걸 어려운 말로 사주말로 기맹이라고 하죠. 자기를 버리고 따라가는 걸 누굴 따라가요? 칠살을 따라가요. 여기서 칠살은 뭐죠? 화예요. 그러면은 경금 입장에서 화를 오하니까 따라가는데 여기 불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목이 있으면은 뭐냐면 목생화에서 칠살을 생해주죠. 생살이라고 아까 나왔죠. 생살. 그러면 만약에 자 경금에게 힘을 주는 건 뭐죠? 토예요. 토생금. 토는 뭐죠? 인성이에요. 그런데 목이 있으면 목극토 해버려서 이걸 눌러버리니까 칠살을 따라가게끔 만드는 거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비겁이 뭐예요? 금이죠. 그러면 이것도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수가 있으면 안 되는 게 수가 수극화 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금생수 수극화 뭐할수 있지만 어쨌든 수를 꺼버리면은 수가 화를 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식상도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런 조건을 다 갖추게 되면 뭐다? 종살이 될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